일단 물좀 마시. 일어났네요. 어제 그 빨간 차 차주분? 기억하니 다행이네요. 아, 여긴 내 집이에요. 아니,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? 못 깨어나길래 하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. 마침 돌려받을 것도 있고. 돌려받을 거라뇨? 어제 학생이 내 굿을 삼켰잖아요.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천년 가까이 품어온 아주 중요한 굿을.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제 소개가 되셨나요? 전 구미호입니다. 미친놈이다. 아. 안 믿는 눈치네? 믿어요. 그러니까 그쪽은 구미호고 제가 어제 삼킨 건 여우구슬이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병원 가서 위세척이라도 할까요? 위에서는 못 찾아요. 이미 단전에 자리 잡았거든요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봐야죠. 아, 내 핸드폰. 이렇게 된 이상 우린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구슬을 꺼내야 하는 공통 목표가 생긴 거니까. 그러니 당분간 같이 살도록 하죠. 네? 아니, 동거를 하자고요? 당황스러운 마음 이해해요. 그런데 우린 초면이고 나한텐 정말 중요한 구슬이니까 그 구슬을 품은 학생이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되지 않겠어요? 아, 이 사람 진짜 보자 하니까. 차 박살낸 거 미안하고 길바닥에 쓰러진 거 데려와 준 거 고마워서 대충 받아주려고 했더니 뭐? 구미호? 동거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씨. 거봐요, 안 믿으면서. 하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겠죠. 절대 기절하면 안 돼요.